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ays it has taken down the world's largest darknet child pornography site. Its administrator, 23-year-old South Korean national Jong Woo-sun. There is a 6-year-old child and 4살이나 2살 되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런 성착취물만 모여 있는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웰컴 투 비디오. 하지만 3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놀랍게도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한국인 청년 손정우 씨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다. 이렇게 미국 연방검사가 표현할 만큼 범죄는 끔찍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자 손정우 씨에게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뒤늦게 이 판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죄값은 합당한 걸까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살았던 곳은 충남 당진의 한 시골 마을. 평범한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나 집에서 자고 있는데 뭐 차량 빡치게 해서 네네. 확인 다 달라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명함을 딱 내리는 경찰서 모습 왔다고 그때 밤에 다섯 명이 왔었어요 한 번에 들어가서 뭐 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극비 작전 경찰은 경비원을 앞세워 웰컴 투 비디오의 IP 즉 컴퓨터 주소지를 찾았고 2018년 3월 당시 23살이던 손정우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어렵게 손 씨의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벌였다는 걸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납득이 가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이 새끼 그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야옴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홈페이지다 하면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 야옴 켜고 야동 보여주고. 손 씨에게서 더욱 심상치 않은 기운이 드러난 건 중학교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걔가 중학교 때 해킹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해킹해서 CD로 왔다 갔다 버리고 컴퓨터 전원도 껐다 켰다 하고 만약 컴퓨터에 웹캠 있으면 걔는 원격으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캠으로. 그때 PC방 이제 가잖아요 PC방을 그리고 다음날 그 PC방 가서 접속을 하면 아이템이 다 털려 있는 거예요. 손 씨는 불법으로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해 목돈을 번 적도 있다고 합니다. 걔 말로는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정도를 프리 서버로 벌었다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중학교 때 중퇴를 했어요. 아, 그런데 애가 그 뒤로부터 연락이 하나도 안 되다가 20살? 21살? 그때쯤 갑자기 됐던 연락이 와서 뭐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손 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비싼 외제 차를 살 거라면서 돈 자랑을 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자기 아우디 살 거다, 집 샀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벤츠 살 거다, AMG 살 거다. 내가 돈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애들 내 뒤로 줄 서고 결국 끝끝내 웃을 건 나고 자기는 돈이 얼마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클러치백 같은 거. 구찌 살까? 보테가 살까? 이러면서 과시를 많이 했죠. 직업도 없는 손 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건지 지인들도 궁금했습니다.
돈 뭘로 버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엔 비트코인으로 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야동 판다고. 아, 근데 저는 그 야동이 유아야동인지를 몰랐어요. 웰컴 투 비디오는 그저 야한 동영상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15살 미만의 성착취물만 올리라고 공지했습니다. 성인물보다 아동 성착취물이 더 돈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ndeed, these crimes are so heinous they are difficult even to speak about. 웰컴 투 비디오의 영상들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이트 내 인기 검색어로 두 살, 네 살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걸음마를 떼지 못한 생후 6개월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중복되지 않는 영상이 20만 개 이상 있었는데 그만큼의 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뭐 2세 또는 3세로 추정되는 아기, 성인 남성의 성희를 사입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저희 애기는 지금 6살인데 그냥 아기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얼마나 귀한 애기고 저는 이 피해자들이 그냥 어떤 고통을 느꼈는데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뭔지 전혀 인지조차 못한다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32개국이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거나 보유한 337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 23명이 구출됐습니다. 미국 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 관계자는 웰컴 투 비디오의 손 씨가 아동 성착취를 부추기고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see how prolific the distribution of images was in that cas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images were traded and shared online between hundreds of offenders. It creates a ripple effect of continuing the victimization again and again and putting other children at risk for victimization. It's a huge problem and it is absolutely worldwide as is the case with this with Jung Woo-sun's case.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 웹에서 운영된 웰컴 투 비디오. 2년 8개월 만에 회원 수 128만 명. 20만 개가 넘는 영상이 공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암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손 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약 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으려면 암호화폐로 구매하거나 새로운 성착취물을 올려야 하는 구조로 사이트를 키운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올려야지만 그 올렸다는 레코드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영상물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동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악질적인 사이트. 다크웹이라는 것도 생경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했다는 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운영 방식은 정말 계획지고 치밀하게 운영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 이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국 연방 검찰은 손 씨를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the takedown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hild sexual exploitation marketplaces on the dark net. Welcome to video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ung Woo-sun.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아, 손정은 못 나왔을 것 같습니다. 거의 종신형, 뭐 심지어 뭐 몇 번의 종신형 이런 식으로까지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범죄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정말 가장 극악한 범죄로 보고 있고 이것은 비단 사법부의 태도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동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공유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보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의 회원 리처드 그레코프스키. 아동 성착취물 한 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 만여 건을 내려받아 소지한 제임스 다우생에게 징역 8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비해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 씨가 받은 처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손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 6월이라는 게 다른 범죄들과 형량을 생각을 하면 맞냐는 거죠. 요즘은 음주운전 3회도, 그러니까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 3회도 징역 1년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형량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었는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유포죄 같은 건 그 당시 개정 전에도 10년 이하였어요. 그럼 이건 충분히 중범중형도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이에요. 법정형이 10년 이하면 우리의 국회가 정한 사회적 합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죄는 중범죄인 겁니다. 그럼 국회는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법부가 혼자서 경범죄처럼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손정도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건 이제 입법 핑계될 수가 없어요. 법원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 그 당시에도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중범죄로 보지 않고 고작 1년 반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납치됐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은 채 그런 영상물을 촬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피해자들에 대해 고통을 주고 있는 범죄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손 씨의 1심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손 씨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줄 뿐입니다. 손 씨를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의 반성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손 씨는 진심으로 반성했을까? 뭐 하나 틀어진 느낌? 뭐 큰일 났다, 됐다 이러고 뭐 자기 어떡하냐, 다음에 뭐 벌어먹고 사냐. 자기 큰일 났다. 이제 차랑 이런 거 다 뺏기게 생겼다. 그러면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재산을 뺏길 생각에만 집중이 돼 있었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뭐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었어요. 검찰은 손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손 씨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2주 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손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혼인신고. 손 씨의 지인들은 뭔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들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을 혼자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손정우라면 감방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진짜 와이프가 있고 애가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걔는 좀 과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걔네 아빠도 어느 정도 그 브로커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뭐 해봐야 그냥 외국인이랑 해서 올렸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인들은 손 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이력을 밝히며 매매혼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베트남, 태국 이럴 줄 아닐까. 돈을 500만 원 찔러주고 야 혼인신고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취소해줄게.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냥 가짜로 혼인신고만 해놓은 거죠. 그럼 좀 가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손 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부연관 헬스 거기 간판을 걸어놨죠. 그때 한참 그 베트남 그 결혼 그런 거 외국인들 결혼 연결해 주는 거.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양반이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을걸요. 손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여성은 대체 누굴까? 제가 그때 당진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었는데 순정 오빠 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여자 만나서 좋다 이런 거 엄청 자랑도 많이 하고. 손 씨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뒤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1심 재판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합니다. 손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알렸을까? 저는 그때 당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속이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정상적인 결혼이 맞는지 당사자인 손정우를 만나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추소문 끝에 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에 전화드렸던 시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천국을 오가 그렇겠지 뭐. 그 나올 때 이제 누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나오면 여기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제 조금 안정될 때까지 서울에서 조금 있는 게 낫다. 이제 지켜보니까 뭐 애가 이제 뭐 정상이 아니죠. 어머님이 무슨 결혼 중개업을 해서 막 네. 베트남 친구를 소개시켜 줬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상담할 때 그 민년 옛날에 기대가 딱 지금 얘기하는 말도 안 들은 거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그렇다면 손 씨의 아내는 누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아직도 결혼 생활 중이신가요? 그때 이제 부모님 이제 반대하고 이혼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그쪽에서. 네, 그래가지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 측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오면서 손정우 씨의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면 양가 어른들 허락이 또 좀 있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하는데 꼭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런 게 없는데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터치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황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아드님이 감옥 갈 거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못 했었나 보네요. 아, 그건 더 이상 제가 대답을 거절할게요. 지금 내가 그런데 지금 잠깐 나가서 얘기했지 뭐. 나가서 다음에 터치. 손 씨의 범죄에 대해 상대 측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된 걸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 이 결혼에 의도가 있었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도도 제가 얘기하자면 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에 감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시고 했느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네 입장에서는. 혹시 그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그 이상을 제가 그거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더 이상 넘어가면 서로가 인사적인 피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자 얘기해요. 난 욕하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낸 것으로 의심되는 혼인신고서. 이것을 손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 걸까? 사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선고된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한 건 당연히 뭐 결혼했다 그러면 기혼자들 대부분일 텐데 그럼 결혼한 사람들을 뭐 다 봐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뭐 불치의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참여사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손정우 씨는 뉘우친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심 판결 직전에는 혼인신고서를 재판부에 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되다 보니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안이하게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손정우 씨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검사의 기소장인데요. 연방검사가 손 씨를 이렇게 기소하자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을 넘겨달라고 한 겁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 씨를 미국에 보내 엄히 처벌받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법적으로 한 번 처벌된 범죄 혐의에 대해 또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손 씨에 대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예, 뒷북 맞아가네요. 뭐 다 끝나고 우리는 그냥 1년 6개월 받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 또 다시 인도 구속되었다가 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그 기로에서 또 사건한 거라 그래서 내가 국민들이 뭐 용서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생각했죠. 이번엔 손 씨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고 여주를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묵치운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애를 묵치운 거잖아요. 시작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다. 뭐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이래라 저래라 잘 돌봐서 살겠다. 뭐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 손 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와 거의 동일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고소, 목적은 뭘까? 뭐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지만, 물론 이제 그 꼼수라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불구하고 아버지를 고소해서 조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손 씨를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서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고소였던 겁니다. 그때도 당시에는 뭐 송방을 처벌됐다 하더라도 뭐 미국을 보내지든 뭐 그래갖고 자기 죄도 진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되는 건 그걸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잘못된 거지 뭐.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이 세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법원은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씨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결정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재판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에게 고맙다고 하는 손 씨의 아버지. 그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범죄자 측에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범죄를 눈감아주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는 왜 이리도 강력하게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랬는가? 아동구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를 담당한 미국 연방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아동 성착취 근절단체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it would have been best for the victims if he had been sent to the U.S. When you sentence to only 18 years a month prison, someone who's done, you know, such terrible things, you're saying, oh, it's not, you know, children are not that important to us. 법원은 왜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걸까? 첫째는 사법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세운 건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법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 발본색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좋죠.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럴 수 없는 거를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손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 것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지현 검사는 법원의 결정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이 말씀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사랑방 도련인 같은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손정우 지금 1년 6월 선고받고 범죄인 인도 청구했더니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을 해서 바로 석방됐어요. 집에 갔죠. 손정우 어떻게 수사해요? 없는 거죠.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요. 일단 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 신분에서는. 손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 해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철저한 익명 사이트이기 때문에 손 씨에게 유료 회원 약 4천 명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범죄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포렌식이 중요한 것이지 당사자의 진술은 사실상 저는 의미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도 의미 없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을 개발하고 토르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나라에서 수사 아니면 그 나라의 기술에 대한 국제사법 공조가 훨씬 더 IP 추적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 FBI에서 근무했던 김경진 씨도 기술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합니다. Dark web, you know, it's called dark web for a reason, right? It's not easy to disclose users' identity. Right, there's a multiple IP addresses.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true identity without the cooperation of law enforcement, without cooperation of technology. 게다가 웰컴 투 비디오의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처벌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국내 이용자 223명 가운데 42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자를 더 찾아내 처벌을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년 6월밖에 선고하지 않는 사실 그냥 일반 재산범죄랑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해놓고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더 잘 수사하고 더 잘 재판할 수 있어 이 말을 다시 불허 결정 때 반복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불허 결정의 사회적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범죄 예방 효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걸 보내서 처벌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범죄를 꾀하고 있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미국에 보내서 20년 동안 나를 가둬둔대 라고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불구하고 일종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범죄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요. 재판부의 송환 불허 결정 4일 뒤 법원 앞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법부가 주관이야! 강경수는 김정은은 주관이야! 대통령이 주관이야! 사법부가 주관이야! 사법부가 주관이야! 저는 사법부가 저의 아들 같은 이 땅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정말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석방된 손정우도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 운영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때문에요? 자신의 사촌 동생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며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손 씨에 대한 분노도 컸다는 겁니다. 디지털 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사실 미출 때면은 집단으로 나오고 소문나면은 살 수도 없어요. 손정호는 진짜 수만 명, 수천 명 애기들을 그렇게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거밖에 안 받는다는 게 너무 많았죠. 1년 6개월 받았다는 거에 그거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는 손 씨가 석방되던 날 아버지가 했던 다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얘가 이제 다른 컴퓨터만 갖고서 계속 자라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하고는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 씨의 SNS를 매일 살펴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침묵을 가렸고 제가 여기 손정우 혼수 맞췄다라고 쓰니까 다시 열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비공개했잖아요. 혼자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100명 이상.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중남미에 있다고 주장한 사이트 운영자는 신상 공개가 불법임을 알지만 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의해준에 대해서 그걸로 징역 20년을 살겠어요, 30년을 살겠어요. 그냥 제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좀 바뀌는 게 있고 나아진 게 있다면 한 2, 3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지금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기존의 선배 판사들이 내렸던 판결을 보면서 내리잖아요. 옆에서 맞춰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분노하고 있는 학원이 이런 걸 좀 감안하고 판결을 이제 참고 달라. 손정우 씨는 결국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애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손정우 씨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이 잡혀도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다면 제2, 제3의 손정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통되는 실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가 운영됐던 다크웹에서 지금도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6, 7세 정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었고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여전히 횡행하고 있네요. 아이들의 나이대와 나라별로 구분된 성착취물들이
불과 6일 전에 거래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마치 되게 비웃는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손정우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유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1년 6월 받고 나왔고 사실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저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 정도의 처벌을 받고 끝나는데. 다크웹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한 SNS에서도 아동 성착취물 판매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6월 말의 일입니다.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의 성착취 영상을 팔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처럼 새로운 영상과 기존 영상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래를 했을 때 혹시 문상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했고 저희가 혹시나 이메일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메일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만 사용하고 이메일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손정우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정우보다 더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성착취 범죄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건은 지금 맞배기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2주 전 미성년자 성착취범이 붙잡혔습니다. 청소년 44명의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해 유포한 배준환입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영어 강사였던 배 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 11살에서 16살의 청소년들을 유인했습니다. 노출 수위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 날짜별로 연재했습니다. 배 씨는 N번방 사건으로 파장이 컸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만났습니다. 가해자는 점차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을 들먹이면 뭐 이런 거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엄청 심한 불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악질이었던 그 사람이 내가 너 집 찾아서 불태워버릴 거야. 학교 찾아가서 알려버릴 거야. 내가 너 진짜 막 안 죽여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쓰러질 거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를 죽일 거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범죄자들은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나 끔찍한 행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요. 죽어야 협박이 끝이 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는 피해자.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갔더니 한 22명 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좀 악인데 그런 느낌을 막 하고 휴대폰 번호를 8번 바꾸면서 4년간을 시달리고 나서야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잘 있을 것 같은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어른을 지켜주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한 범죄의 처벌 수위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위축시키고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법률은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범죄자들은 정말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냥. N번방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왓츠맨. N번방이 있기 전인 2017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그 상태에서 N번방을 키워나간 겁니다. 이 왓츠맨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 그 집행유예를 오히려 훈장으로 네, 내보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자기네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것을 자랑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잡히지 않으니까. 잡혀봤자 2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동 성착취범이 복역을 마친 뒤에도 보호관찰 제도로 철저히 감시합니다. 개인 컴퓨터도 모니터링 프로그램 감시하에 사용이 가능하고 소득도 보고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비슷한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새로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를 이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보호관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보호관찰이 그냥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놓칠 수도 있는 범죄의 단초를 미리 차단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아동 성착취물을 취급한 제임스 울프. 신속하게 적발됐고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통해 시민들은 사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고작 벌금형에 불과한 무수한 판결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 확대 재생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질의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 범죄의 악순환을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동안 법원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물음에 이제 사법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형을 해왔습니다. 또한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 논란을 거치면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강도가 대비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볼 대목입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뿌리가 워낙 깊고 넓어서 쉽게 뽑히지 않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가 중범죄라는 인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벌이 꾸준히 내려질 때 범죄의 온상이 사라질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성범죄에는 무방비였다는 오명.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